결혼 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송유라 씨.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으로 사랑을 받는 그녀가 가족을 생각하는 꼼꼼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. 그 현장 지금 함께 하시죠.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도 한눈에 띄는 눈부신 미모의 송유라 씨. 와, 정말 아름답죠?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. 오랜만에 와주셨어. 그때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송유라 씨. 그거는 마이크야. 아들이에요. 정말 송유라 씨 아들이라고요? 에이, 장난꾸러기 송유라 씨 깜짝 놀랐잖아요. 알고 보니 함께 촬영 중인 아역이었네요. 저 하나만 얼마 전 송유라 씨는 뭐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족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했는데요. 다소 과격한 요리 실력을 선보이며 의외의 모습을 보여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. 요리 이제 좀 하시잖아요.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하필 이 타이밍에 올린 경고! 아니,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? 네, 그러니까요. 언제 한번 요리 실력 꼭 뽐내주세요. 잠깐 쉬는 시간에도 꼼꼼하게 모니터를 하는 송유라 씨. 애기랑 지금 떠들지 몇 시간이 되셨죠? 집에서 7시 반에 나왔습니다. 엄마! 네, 안녕하세요. 송윤아입니다. 새해에 반가운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네요. 네. 저희도 잘 지내셨죠? 예. 이런 인사들 굉장히 아기 엄마만이 할 수 있는. 결혼하고도 사실 우리 송윤아 씨는 너무나 그대로예요. 힘 너무 주고 있어서. 안고속 엄마는 정말 너무나 단아하고 너무 예쁘고 청초하고 엄마 같지 않은 엄마던데 실제로 송윤아 씨는 어떤 엄마세요? 뭐 실제랑 똑같은 별반 다르지 않... 진짜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! 송윤아 씨와 설경우 씨는 같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맺었는데요. 남편과 아들 누가 더 보고 싶은가요? 솔직히 저희 아들이죠.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? 네. 그러면 아기는 누굴 닮았을까요? 네. 아빠 닮았다고. 그래요? 네. 아들이니까 또 아빠를 닮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제 눈을 닮는다는 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. 왜요? 송윤아 씨 눈이 너무 아름다운데? 남자가 제 눈이라고 생각하니까. 그래서 색전을 준비해본 송윤아 씨와 설경우 씨 아들 사진 어떤가요? 엄마 아빠가 닮은 최고예요. 정말 다 배우분들이시다 보니까 우리 아기가 정말 너무나 끼가 넘칠 것 같아요. 약간 자랑해도 되나? 괜찮아요. 막 거울 보면 그 앞에서 혼자서 막 쇼를 해요. 웃고 막 이거 하고 웃고 혼자서 키도 크군요. 근데 정말 너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. 제가요? 느낌이. 네. 예전에는 그냥 처녀 같았고 지금은 지금 아줌마 같고. 죄송해요. 제가 이런 말을. 집안일을 도와주시기도 하나요? 우리 성혁훈 씨께서? 뭐 액자 하나 거는 거, 장식하는 거? 네. 예, 이런 거 다 해요. 그럼 애기도 자기 문제는? 마음대로 해서 문제지만. 오늘 같은 경우도 네네. 하루 종일 나와 있는데 사실 애기가 뭐 어떻게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막 이렇게 계속 메시지 보내주니까. 예. 문자 내용이 뭐예요? 이 얘기하면 또 욕 먹어. 우리 아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.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보냈어요. 우리 아들이잖아. 두 분 정말 아들 바보 맞네요. 맞아. 이래서 끼리끼리 논다고? 죄송해요. 아니 이 말은 진짜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예. 새해 2012년 힘차게 우리 시작해봐요. 그리고 항상 웃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요. 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.